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이 또한 풍수해보험 보상 범위에 해당되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에서 주택에 대한 지원은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총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은 78%, 기초생활수급자는 87%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추가 지원이 있으면 최대 92%까지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부터는 제치약지역 내에 있는 주택에 실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는 보험료 전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내 집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이 있다면 꼭 관심을 가지시고 가입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농임업용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나 공장에 대해서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은 현재 7개의 보험사를 통해서 전국 어디서나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직접 가입을 하시거나 단체 가입의 경우 지자체 재난관리부서에 연락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재난이 우려되는 20종 시설에 대해 제3자, 즉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재난배상 책임보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2022년 9월 1일부터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도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임의보험 성격인 재난희망보험을 만들었습니다. 재난희망보험은 연간 2만 원 정도로 소규모 음식점에서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정책보험입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자연재해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미리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